견적 알아보는 방법, 일시불 결제, 할부 결제 각 상황에 따라서 재생 구간 나눠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요새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핫하죠. 2052만원에 출시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들 이야기하는 트림과 옵션 가격 이런 거 말고 일시불과 할부 각각 어떻게 구매해야 제일 싸게 구매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끝까지 보세요. 트렉스 크로스오버 구매하는데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해서 서비스는 최대한 받았는데 여기서도 더 싸게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영상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견적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쉐보레도 많이 알아보니까 영업사원분들이 해주시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뭐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랑 틴팅, 코일매트 정도 해주시는 것 같고 현금을 약속받았다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계약하고 담당 영업사원분에게 약속받으신 서비스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계약하신 분들이 쓰신 글들을 이곳저곳 봤는데 일부 오프라인보다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 견적 받으신 분들이 제시받은 딜러 서비스 품목이나 금액이 약간 높은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알아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차를 구매하실 때 여러 곳에서 견적을 알아보시는 건 기본이죠. 온라인으로 견적 알아보실 수 있는 곳과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셨을 때 혜택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쉐보레도 수입차 브랜드처럼 딜러마다 할인이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차량 가격은 임직원 할인을 제외하면 똑같고 각 영업사원분들이 해주시는 서비스가 다르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영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셔야 할 건 결제를 구매자가 알아서 하더라도 약속받은 품목이나 금액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결제를 구매자가 알아서 해도 혜택이 변하지 않아야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차량 결제를 영업사원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직접 알아보세요. 일시불로 진행하시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오토캐시백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할부를 하신다면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서 월 납입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차 산다고 하면 무조건 결제는 스스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선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각 트림별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이 영상을 촬영하는 3월 25일 기준으로 L카드사가 1.9% 캐시백으로 제일 조건이 좋거든요. 자, 실제 금액으로 보면 LS 기본 트림 389,880원, LT 기본 트림 449,540원, 액티브 기본 트림 509,390원, 마지막 RS 기본 트림은 520,41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옵션을 모두 추가한 차량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면 LS 트림 396,530원, LT 트림이 456,190원, 액티브 트림 542,830원, 마지막 RS 트림 풀 옵션 54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캐시백 조건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혜택도 링크 밑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시백 금액이 적지 않죠. 영업사원과 몇만원 가지고 이리저리 협상하느라 골머리 썩지 마시고 일시불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토캐시백 이용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는 게 차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캐시백을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드는 신용카드가 연회비가 비싼 카드가 아닌지 유지 조건이 복잡하거나 사용 금액이 높진 않은지 봐야 돼요. 사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추가적인 지출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캐시백 조건은 차량이 출고되는 달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캐시백 조건이 매월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도 내가 차를 받을 당시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시불은 모두 말씀드렸고 다음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금리가 어딘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쉐보레는 다른 차종들은 60개월 3.9% 저리 할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아쉽게도 저리 할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금융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부 개월수마다 유리한 조건이 다르고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실질적인 혜택까지 모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은 각 트림의 옵션을 모두 추가한 가격에 선수금은 30%로 할게요. 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교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더 저렴해서 할부 기간 동안 내는 총 월 납입 금액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캐시백 혜택이 월 납입 금액의 차이보다 많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혜택이 많은 겁니다. 자, 필요 없고 나는 월 납입금 저렴한 게 최고다 라면 H카드사 최종 혜택이 좋은
걸 할 거다라고 하시면 L카드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택 사항이에요. 자, 복잡하실 테니까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LS트림 옵션 포함가 2087만원에 선수금 30%, 627만원을 미리 내실 거고요. 36, 48, 60개월 상황에 따라 조건이 좋은 H카드사와 L카드사의 월 납입금입니다. 할부를 모두 마쳤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36, 48, 60개월 L카드사가 이만큼 더 많이 내요. 근데 할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이용하시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48, 60개월 H카드사와 L카드사의 캐시백을 보시면 각 개월수마다 189,565원, L카드사가 더 많죠. 월 납입금을 약간 더 내더라도 그 차이 이상으로 최종 혜택만큼 더 받기 때문에 L카드사가 더 유리한 거예요. 다음으로 LT트림 옵션 포함가 2,401만원에 선수금 30%, 721만원, 각 개월수에 따른 H카드사, L카드사 월 납입금입니다. 역시나 L카드사가 이자를 포함해서 총 납입금이 이만큼 더 비싸지만 캐시백을 보시면 총 납입금 차이 이상으로 L카드사 캐시백이 많죠. 최종 혜택 기준으로 각 개월수마다 L카드사가 이만큼씩 더 혜택이 많은 겁니다. 다음 액티브 트림 옵션 포함가 2,857만원, 선수금 30%, 858만원에 각 할부 개월수에 따른 납입금 차이는 이자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고요. 역시나 고정 댓글을 통한 캐시백 혜택은 보시는 금액만큼 L카드사가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L카드사가 각 개월수마다 이만큼씩 총 혜택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RS트림 옵션 포함가 2,872만원이고 선수금 30%, 862만원이 될 거고요. 할부 기간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월 납입 금액은 보시는 화면과 같고, 자, 이 금액만큼 총 월 납입금이 L카드사가 높지만 다른 트림과 같이 L카드사가 H카드사보다 각 기간에 따라서 이만큼 캐시백 혜택이 높기 때문에 L카드사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높은 혜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다른 트림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월 납입금이 낮은 게 제일 중요하다, 총 혜택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H카드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부도 일시불과 같이 조건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3월 25일 기준이고 매월 캐시백과 금리는 변경될 겁니다. 때문에 추후에 매월 각 조건이 어디가 좋은지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차량 출고하신다면 구독해보시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특정 금융사를 홍보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되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600분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결제하고 캐시백까지 안전하게 받으셨어요. 차량 구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부 역시 고정 댓글에 있는 혜택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받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고 트렉스 크로스오버 시승기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